거리가 한 3, 4m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3, 4m. 자, 요즘에 이렇게 계속 이 전염병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도 여러분들 주의를 잃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무장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그는 십자가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십자가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십자가와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 18절부터 강해를 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까지가 한 달락. 이 달락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말로 도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은 로고스라 그랬죠. 지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뭐 가르침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문자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의 뭐 상당히 많은 걸 가르쳤겠죠. 설교를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참 진리,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2장 5절까지 이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그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다짐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밀쳐내고 그 교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몇명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파벌이 나뉘고 당파가 만들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므로 그 교회 정체성을 잃어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는 인간의 모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됨을 가르치면서 강조하면서 한 가지로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또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십자가의도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그랬죠.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그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는 뭐 유대인들도 일부 살고 있었지만 거기는 헬라 도시죠. 헬라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대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틀렸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오.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헬라인들이 선호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들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지식인들이 듣기에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식 체계와 지혜를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바울만한 학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그 로마 총독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돌게 했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정말 그 많은 학자가 없는데 당시 최고의 학자인데 대단한 지식인인데 아, 이 사람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가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더 이상 아무 지식도 더 알길 원하지 않고 또 전도할 때도 오직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해서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설교에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해서 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러면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데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헬라 철학을 이용하기도 했고 헬라의 수사학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이 문장 구절을 보면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자기 연설을 돋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헬라 수사학의 구조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인간의 죄의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결혼 문제, 경제, 가정, 죽음, 부활, 국가와의 문제, 세금 문제, 권력자들과 어떤 권력자들의 문제, 이런 인생에 닥쳐온 다양한 문제, 예? 이 세상과 우주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도대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 예? 바울이 이미 다 다른 걸 가르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진리의 체계, 진리의 방식으로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끼고 있던 모든 그 인간의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국가도 바라봤고 인간도 바라봤고 우주도 바라봤고 죽음도 바라봤고 결혼도 가정도 교회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세계관이라 합니다. 세계관. 모든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바라볼 때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 친구들과 또래에서 뭐, 배운 이야기, 선생님에게 학교 가서 배운 이야기, 자기가 읽은 책이라든가 여기저기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프리서포지션이라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 전이해라 그래요. 전이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경을 끼고 있어요.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어떻게 보여요, 세상은? 빨갛게 보이지. 파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여요? 다 파랗게 보여요. 자기가 지금 안경을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옳다고 내가 해석하는 세상이 옳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안경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내가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알기로 했다고 하는 말에는 바로 이런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건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볼라 그래요. 첫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냐.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유일한이에요.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21세기 가장 큰 이단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 지성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21세기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유일한 믿음이에요. 유일한 믿음. 예? 자, 사도 바울이 이 유일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진리. 사도 바울은 뭘 진리라고 알고 있었죠? 모세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 모든 진리체계와 그가 공부했던 세상의 철학과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다 뭐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 순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찮은 것으로 보인 거예요.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과 세상과 이 온 우주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괴물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고, 이 코로나가 지금 막 거의 800명이 육박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 먼저 바울을 한번 보겠어요. 바울.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남은 인생을 다 여기 헌신하잖아요. 진리임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느냐? 진리임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진리임을 확신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울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 젊었을 때는 모세율법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아주 굳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세율법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연구해서 최고의 학자가 되었고, 이것을 전파하는 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이건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사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나랑 신념이 달라도 인정해줘요.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로 가면 인기가 많을까 저기로 가면 인기가 많을까, 어떻게 해야 인기를 끌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이러면서 속세처럼 왔다 갔다, 속세처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있는 사람들, 저 예? 그러면서 지도자임 자처하는 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나랑 신념이 달라도, 학교 다닐 때도, 중학생이 할 때도 주사파 후배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어요. 예? 주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데 난 걔네들 인정은 해줘요. 진리가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인정은 해줘요. 야,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화염병 들고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감방 가더라도 저렇게 하는 그 자체는 멋있다. 예?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 거짓인데, 그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자기 몸을 바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예? 그 신념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들 중에, 예? 이걸 부정하고, 아,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정치범으로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높이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 자, 조상 대대로 모세율법과 구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유대교의 전통 가르침, 할라카, 이게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이단으로.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거기에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으로 죽인 자리, 간접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인데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도 말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냥 나는 인간이라고도 말 못하고 칠살동이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다 쫓아냈는데, 아니 저 다말스에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면은, 예? 얼마나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었으면은 대제사장 찾아가서 권한을 받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잡아오겠다고, 예? 거기까지 갔잖아요.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가는 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유대교가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모세율법 해석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어요. 참 진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 바뀌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 바뀌고 그 예수님이 자기 삶이 되고 자기 안경이 된 거예요. 세계관이 된 거예요. 세계관.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고 고린도 교회 가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다 공부를 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예수가 진리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찮은 것으로 내가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예 그래 어떤 사람 뭐 진리는 뭐 진리요. 골 아프게 그냥 밥 먹고 살고 놀러 댕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산다면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창피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데 뭐가 진리인가 정도로 고민하고 살아야지. 인간이면 뭐가 진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진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지식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과 이념이 어떤 과학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와 철학이 우리에게 내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해내서 만든 어떤 사상과 이념과 종교는 이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고통을 모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건강해집니다. 아멘.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돈 많이 벌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리지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알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리구나.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진리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하찮은 걸로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가치를 뒀던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뭘로 여기서 배설물로 여기서.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라, 똥 같은 거. 예? 아, 내가 이 똥 같은 거를 이때까지 제일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두고 그걸 얻겠다고 평생을 거기에다 목매고 살아왔구나.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그래서 설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됐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과 이 우주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 돈, 경제, 가정, 세상,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예.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참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자리 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해볼라 그래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오늘 고린도전서처럼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도 많이 가르치지만은 또 하나는 제자도의 의미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것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이 본체라는 말 헬라말로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어떤 주석을 보면은 이 모르페 본체라는 말만 몇십 페이지를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면 굉장히 이게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잠깐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삶의 모델.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줌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 아주 낮아지시게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셨음.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자도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줌과 자기 희생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인간들이 가진 욕구 중에서 제일 큰 욕구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거 굉장히 욕구가 강합니다.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있어요. 그런 게 목사도. 에? 있어요. 이걸 날마다 그 기도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그중에서 좀 우두머리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내세우면서 모여가지고 싸우고 주도권 쟁탈전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주님만 자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세우고 교회를 다 자기 주도권 잡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다 보면 생기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입니다.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길이 돼버려요.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자기를 중과 자기 희생적인 삶,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욕적인 죽음을 죽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자기를 줘야 돼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고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도회하거나 뭐 교사회하거나 조그만 인간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그 안에서 벌써 그런 죄성이 막 드러나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남의 얘기 잘 안 듣죠. 막 그냥 막 큰 죄성이 드러나고 그게 심해지면 공동체를 어렵게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섬길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삶의 방식을 본받아 십자가의 삶으로 그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제자들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배 마치면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줌과 자기를 희생함에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어떻게 자기 주장하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계약관계, 이익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익관계가 끝나면 관계도 끊어지는 게 세상의 관계예요. 세상에서 진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할 거예요. 야, 옛날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다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더니 내가 딱 내려가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로마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집행하는 십자가 처형을 눈만 뜨면 볼 수 있었어요. 누굴 죽였어요?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 로마의 반역자들. 이들은 잡아다가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것도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여서 매달아 놨어요. 길게 가는 사람은 3일, 4일까지,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다네. 안 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어요. 모욕적이고. 인간을 죽여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 로마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지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 이 시대의 십자가 그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을 생각을 해요. 그럼 로마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메시지가 뭐예요? 로마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 길을 막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된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에게 도전하고 반항하고 우리의 길을 막으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로마는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팍스가 뭐예요? 평화지 평화. 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와 정의를 외쳤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십자가 위에 건설된 국가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로마의 십자가의 끔찍함에 눈을 감은 채 팍스 로마나를 지나치게 미워한 책이에요. 제가 16권을 다 읽어봤는데 책은 정말 재밌게 잘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너무 미워했다. 로마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국가였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왕국을 침범하면 내 재산과 내 권력과 내 자존심과 나의 것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진짜 매달아 죽이진 않지만 가만두지 않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런 살벌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세워진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평화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죄짓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나의 선의가 저 사람의 악의로 돌아올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선을 행함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십자가를 잊지 마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사랑과 겸손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이야기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늘 십자가와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생각나게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맨 처음에 십자가 예수를 얘기할 때는 코 방귀도 안 끼고 이게 무슨 이런 어리석은 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에? 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감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무슨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도 바울 내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러고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복음을 설명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걸 자기들이 경험했거든요. 자기들이 무언가 어떤 강력한 힘이 자기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 말이 막 바울이 설교가 들려지게 했고 설교를 듣는 거는 들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들을 기가 막히면 못 듣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어도 잠만 와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 귀를 열어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 예수가 막 믿어지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어떤 설득력 있는 걸로 했느냐?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너희를 변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해야 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이에요. 가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진리인데 예?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들을 때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 앞에 거꾸로 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 자기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단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 지켜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에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대단해서 겁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했지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막 끌어다가 체포해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거기서 그 재판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죠. 그 이런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 그럴 때 자기는 자기도 한 인간으로 약했고 그 다음에 막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워서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굉장한 뭐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인데 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기가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서웠어. 내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런데 18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18개월 동안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이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공황장애라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 빠진 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막 그 고린도에 가서 너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지. 인간으로서 난 너무나 미약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도 주셨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셨고 그 다음에 강함과 담대함을 주셨고 이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 평강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십자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이제 더 깊이 아는 일에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죽음과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이죠. 헌신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